진짜 물타기가 장난 아닙니다. 자, 확실히 세 명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한 명 왕따거든요. 아. 네, 저희는 그런 거 없고요. 네. 자,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새벽팀의 에이스인데요. 자, 지금 김재현 선수를 끊어주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떤 경기가 나올 수 있을지. 네. 이러다가 분위기는 올킬 당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저는 원래 솔직하게 방송하는 성격이라 아, 느낌은 그렇습니다. 김태형 선수는 규정이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샤이니 테란을 그래서 네. 이 선수에게 좀 기대감이 좀 생기네요. 에이스가 나왔는데 무너지면 정말 올킬로 가는 거예요. 네. 자, 맞습니다. 어떤 경기 나올 수 있을지 김태형 선수와 김대현 선수의 매치인데요.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수가 방금 태태자 한적 없대 놓고 예, 그 서로 지금 채팅으로 약간씩 도발을 하네요. 신경전 펼치네요. 절대 선수들끼리 대결할 때 채팅을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자, 맞습니다. 셋이 진영입니다. 아, 지금 김태형 선수 2승을 하고 있고요.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김태형 뭐 KT팀의 믿음직한 카드죠. 자, 그리고 9시 빨간색 테란이 김재현 선수입니다. 어,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KT 출신이었죠? 아, 그렇죠. KTF 예전. 아, 그렇죠. 예. 아주 되게 오래됐어요. 아, 진짜 그 멋있었었습니다. 아, 예. 그런가요? 예, 예. 그때 그... 2002년부터 제가 2005년, 6년 이때까지 했는데 2005년 그때 당시 이제 뭐 강민, 홍진호, 조용호, 이윤열, 박정석, 와, 변길섭, 예, 이백미, 아, 오! 많았어요. 진짜 레알 마드리드라는. 아, 레알 마드리드. 예. 아, 진짜로. 예, 그쵸. 맞습니다. 그때가 한참 진짜 스타 브루도가 가장 인기 핫하지 않았나. 그때 막 진짜 그때 연승 쌓지 않았나요? 그 23연승. 예. 아, 이거 뭐 절대 이건. 그런데 우승 못한. 아, 프로리그에서. 근데 그치.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아, 진짜? 저요? 예. 아, 뭐 그냥 뭐 좀. 네, 뭐 지금 그. 형 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아, 지금 집에서 네. 보고 계신데. 아, 재수 씨가 아, 지금 집에서 아, 보고 있는데. 그 팬분 아니셨나요? 그럼 전혀 다른 곳을 만나신 건가요? 결혼하신 분은? 아니, 예. 아, 회사 그... 동료의 왜 남의, 친구를 남의 가정사에 이렇게. 아,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왜냐면은 아 이게 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아, 왜 네. 그럴 수 있겠죠? 아, 여성 팬 이야기를 했으면 안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인기가 많아야 이게 저희 집안 살림에 좋은 거라서. 아. 네, 제가 인기 많은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여성 팬분들이 예전에는 조금 있었어요. 네. 그래도 뭐 홍진호, 박정석에 비하면 에이 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정말 KTF가 정말 이슈가 많았었던 시절. 네.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정민인규 듀엣님 스티커 100개.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네, 그렇죠. 전설의 노래였죠. 네. 네. 지금도 생각나네. 메가웹 스테이션 코엑스에 있었던. 네. 저 네. 전주 따랑땅 따랑땅. 저는 그 부분만 나오면 그 몸의 한기, 그 진짜 몸서리 쳐지는 그런 기분 아십니까? 지금이야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가끔 네. 방송 자료로 쓰지 않나요? 아주 많이 쓰이죠. 뭐 어디 가나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년을 쓰고 있어요. 네. 앞으로 그래서 이제 한 조만간 올해에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0년짜리. 네, 어쨌든 몰래 네. 네, 건물을 하면서 김재현 선수가 좀 승부를 좀 걸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본진에 왔을 때 배럭의 위치로 이제 상대방에게 속이고 또 배럭을 빨리 날려서 상대방의 본진도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압박 겸 정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뭐 태태전이니까 이제 혹시라도 빠른 한마당에 욕심을 가졌을 때도 응징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다행히 이제 눈치를 충분히 챌 수가 있는 상황이죠. 김태형 선수도. 네. 그래서 올라가서 상황을 먼저 보고는 있어요. 김재현 선수가. 네. 네, 김재현 선수가 전체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할 때 안전하게. 어, 이것도 SCB를 면도 저 마린 한 대 때려주면. 자, 같이 때려줘. 자, 아, 같이 때려주면. 같이. 어, 때렸다. 그렇죠. 아, 네, 때렸어요. 호흡 좋아요. 아! 호흡 좋아요. 와, 샤이니 테란 김재현. 자, 후속 마린. 어, 저거. 자, 김재현 선수가. 와, 와, 네. 김태형 선수도 센스가 좋은 게 배럭을 원마린 뽑고 안. 오호! 네, 원마린만 뽑고 안 띄웠어요. 지금 마린 한기 이거 안 뽑았으면 휘둘릴 뻔했죠. 네, 그래도 네. 이거는 공격자 측이 좀 이득을 보긴 했네요. SCB도 하나 잡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네. 어쨌든 뭐 배럭 저렇게 해놓으면 정찰 효과도 있고. 그렇죠. 네,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먼저 볼 수 있는 점. 체력 1000짜리 오버로드라서 이게 뭐 죽진 않습니다. 김태형 투스타. 이거는 아니 오늘
저는 김태형 선수가 상당히 놀라운 게 앞서서 그 토스 상대를 원베럭 더블인데 대각선. 그러니까 모든 여건들이 참 맞아 떨어졌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원팩 더블. 그러니까 투스타가 어떤 의미냐면 상당히 좀 거의 반올인이죠. 원팩 네. 원스타는 약간 이제 뒤를 바라보는 형태이긴 하지만 투스타는 나는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네, 이거는 아, 답이 다 나온 게 네. 네, 입구 지역의 머린 숫자. 네, 그리고 팩토리에 에드온이 붙어있지 않았다라는 것. 이거 올라가서 스타퍼드 두 개 봤을 때는 그냥 바로 아카데미, 아모리, 그다음 투팩 끝이에요. 자, 아모리 올립니다. 네, 투팩 찍고 이런 다음에 돈 150 나오면 바로. 근데 지금은 예, 클로킹이 아니니까 그냥 골리앗 한 두 개만 찍혀도 본진하는 앞마당에 하나 있어도 이거 끝납니다. 이게 원래 투스타가 무서운 거는 예측을 못했을 때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모리도 안 찍고 있고 아카데미도 없는 그 상황에서의 타이밍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원래 상황 자체는 빠른 앞마당을 가져갔기 때문에 투스타가 먹혀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출이 됐으니까. 야, 같은 동족 싸움에서의 네. 그 정찰은 정말 중요하네요. 아, 가장 네. 중요하죠. 그 예전에 그 한 1999년 정도 이때는 테란 대 테란 하면 안 봐도 상대방이 투스타였잖아요. 서로 약속하고 투스타. 아, 그렇죠. 예, 약속하고 투스타였는데 이게 한 2001년 돼서는 서로 그냥 애도 안 붙이고 노클라킹 투스타. 뭐 이렇게 막 계속 바뀌긴 했지만 조금씩 네 조금씩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제 고대의 빌드를 네. 요즘 선수들은 다 운영이 되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김태형 선수가 저 투스타포트 위치가 아예 위쪽에다가 예 지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혹은 뭐 그렇죠. 따로따로 하나씩 예 자 우선 레이스 와서 그래도 푸시 넣어봅니다. 뭐 어찌됐든 자신 있다는 것 같아요. 김태형 선수는 뭐 노출이 돼도 맞아요 네 운영하겠다 이런 마인드 같습니다. 자 김준수 앞마당도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앞마당을 따라가면 굴려놨어요. 네, 되는 거고요. 아 진짜 깔끔하네요. 만약에 클로킹을 하더라도 예, 스캔 에너지는 아주 많고요. 또 상대방의 저 스캔을 달았나 그 클로킹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아를 지금도 김재현 선수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이 배럭으로 상대방이 레이스가 4개가 아니라 3개 날아오는 거 봤잖아요. 그럼 하나는 뭐 할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자원적으로 네. 봤을 때 깔끔하네요. 잘합니다. 자, 김재현 선수 스베누 팀의 네. 에이스거든요. 아, 왜?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선수의 그 어필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에, 팀에 이제 스베드 팀이 치고, 오! 이야! 역 레이스! 네, 역 투스타. 적당히 막아낼 만큼 막아내고, 네, 이러면서 지금 타이밍에 투스타를 예상하는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네, 무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와, 이건 센스인데요? 왜냐면 어쨌든 자원 쪽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이게 재밌는 게, 투스타 레이스란 쪽은 다음 선택을 뭘 하냐면요 딱 하나죠. 탱크 그렇죠. 시즈 모드 거의 그럴 때 그렇게 되면은 공중은 그 레이스 찍은 쪽이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그치 그 반대쪽은 레이스 골리앗으로 가서 상대방이 레이스만 잡으면 끝나죠. 골리앗 사업돼 네. 있으니까 계산을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 투스타가 어찌됐든 기습적이긴 하지만 먼저 간 쪽이 그래도 레이스의 숫자는 이득이 있거든요. 그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신의 레이스로 덮치기 전에 골리앗으로 좀 줄여주면 가장 좋긴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좀 김태형 선수가 저 레이스를 좀 무리해주길 네 이거 좀 나와주면 좋습니다. 그런 네. 사람이 이거 걸리면 진짜 이거는 김태형 선수가 훨씬 상황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걸린 상태입니다. 레이스 돌리고 있죠. 네 만약에 김태형 선수가 레이스를 계속 찍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 빌드가 바보 빌드가 될 수 있어요. 레이스를 찍다가 말아줘야 그렇죠. 그 지금처럼 네. 이래야 이 김재현 선수가 노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벌써 4기가 푸시하러 왔는데 레이스들이 움직여주기는 움직여주는데 조금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앞마당 쪽 이거 무리해주길 바래야 돼요. 김재현 선수는 자, 레이스 지금 안두기라도 떨고야 돼. 떨구면 좋거든요. 수 있어요. 아 클로킹 됐어요. 스캔 있나요? 스캔 있고요. 네, 뿌렸습니다. 스캔 많고 아 못 터뜨렸죠 지금. 와 이거 지금 타이밍이 여기 발견하면 정말 김태형 선수 입장에선 꿀인데 몰라요. 그렇죠. 한 6기까지 모아주면 대박입니다. 6기까지 모으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 한 방에 멘붕당해서 이거 사고 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 네, 느려요. 지금 뽑고 있는 건 드랍십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스가 받쳐주고 있고 드랍십으로 특히나 이제 앞마당 뒤쪽에서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아서 좋은 맵이라서 그렇죠. 레이스로 먼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식의 운영도 괜찮고요. 자, 레이스를 한 개 더 뽑네요. 네, 지금은 그냥 일단은 레이스와 탱크 위주로만 이거. 슬슬 레이스 4기까지 나왔을 거고요. 두 개만 더 만들어서 한번 자 레이스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재현 몰라요. 김태형 전혀 모릅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클로킹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변수는 있죠. 클로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상 면적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뭐 레이스 바퀴 지금은 아직까지 레이스 바퀴 없어요. 그렇죠. 선수, 예. 이제 아모리 짓는 거죠. 이제 슬슬 아모리 짓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 가야 됩니다. 예, 없을 때. 지금 레이스 두 개 딱 더 나오면. 자, 지상 면역 오고 있거든요. 자, 움직이면서 레이스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지금. 네, 그냥 가야 돼요. 지금. 예. 네. 슬슬 우리 공격을 나와주면 땡큐. 자, 김재현. 아, 저 레이스에게 탱크가 다 잡히는 그런 네 참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레이스들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재현. 뭐가 움직이는데? 네, 여덟 개까지. 어? 멀티 있나? 자, 마련한 게 있어요. 자, 자 언덕으로 언덕으로 S2 마리가 시야에 안 보여. 안 보여 아직까지는. 네, 못 보고 있어. 아이고 놀라가지고 클릭도 잘못하고 있네요. 네, 카카로가 갑자기 지나가고 있네요. 자. 자, 미스맵의 특징이 바로 요 전장. 네, 요 다리 센터. 이거 안 보입니다, 여기. 시야 보호가 안 되죠? 네. 네, 레이스 나와야 돼요, 지금. 네, 지금쯤은 이제 나와서. 와, 네. 아, 이거. 어,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다시 클로킹 레이스 들어오죠? 자, 반응할 수 있어. 스캐플레이. 빠르요, 반응. 엄청난 빠른 속도. 기다렸다는 듯이. 자, 근데 이거 지금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김태형 선수가 반응 속도가 빠르면, 네, 클로킹이라는 레이스... 변수는 있거든요. 영레이스를 하고 레이스를 운영하는 게 아, 이게 너무 소극적인데요.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아, 그럴 필요가 없고 이 영레이스는 제가 이걸 진짜 수천 판 해봤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레이스함을 도대체 몇천 판, 몇만 개, 이거 얼마나 했는지 상상도 안 가는데 상대보다 레이스가 딱 체크하고 같으면 싸우면 돼요. 지금 갑니다. 갔거나 네. 한 개 더 많거나. 지단 병력 끊으러 갔어요. 네. 아, 근데 자, 이렇게 이제... 클로킹 스캔 뿌려집니다. 아, 레이스 더 맞나요, 김재현? 돌려! 아, 나오기 전에! 아, 레이스 많이 끊었어요. 많이 끊었어요. 아, 하지만 이게 잘못된 게 골리앗이 나오고 나서 싸워서 영레이스를 간 의미가 거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늦게 활용을 갔어요. 하다 보니까 거둠 이득이 없습니다. 저거는 늦게 갔던 막 아니면 차라리 클로킹을 해두던가 같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으면은 이 어떤 전진 자체를 했다는 거를 허용했다는 게 지금 실패한 전략이 됐어 결과적으로. 아, 김재현 선수. 네, 여섯 개 출발했어야 돼요. 아, 아, 김재현 오늘 그 선수들 보니까 아... 구단주님 에헤. 뭔가 그 문제 뭐가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사극적인 너무... 부담감. 아, 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부담을 너무 심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빠따가 필요합니다. 네.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그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 네, 수습을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아니, 옛날 그 빠따정, 빠따정인 생각. 네. 네. 아, 예. 어, 자, 레이스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네, 네 자꾸 뭐 스캔도 이것저것 네. 좀 많이 좀 낭비가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본인이 영레이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영레이스를 했으면 속여서 일발 역전하고 한 마리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골리앗이 나올 때까지 레이스를 모으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레이스가 영레이스가 어떤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면 상대 레이스를 기습적으로 다 잡거나 아니면 상대 탱크를 잡거나. 그러니까 뭐가 하나도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 시간을 줘도 너무 많이 줬죠. 네, 아니면 그냥 메카닉 위주의 아, 기본 병력 위주의 메카닉 병력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죠. 네. 아, 좀 더 빨리 내려왔으면 더 이득을 많이 봤을 텐데요. 반면에 김태형 선수 보세요. 자리 잡고 미사일 터에 딱 적절하게 배치하고 탱크 간격 그리고 빠른 멀티까지 아... 활성화되는 속도가 네. 진짜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이 와... 근데 거기에다 지금 드랍십에 대한 거는 또 다 노출이 됐어요. 근데 저 여기 스타포트 자체를 띄웠다는 거는 너무 큰 손해거든요. 네. 아니 입구가 막혀 있으면요. 입구가 막혀 있으면 물량의 힘으로 뚫어내거나 그게 아니면 사실 드랍십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출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러면 뭐냐면 이거 멀티 돌아가죠? 다시 레이스 또 모으면 돼요. 또 모으면 되죠. 네, 똑같이 괴롭힐 수 있죠. 계속. 자, 드랍십은 4기까지 네. 활용을 하고 있는 김재현 선수예요. 네, 몰래 모아놓은 드랍십으로 한 마리 아, 역시 들켜서 네, 놀라서 뒤로 흠집 빼긴 했는데 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깔끔한데요. 어, 이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지금. 네, 사실 딱 할 때 이거 하나잖아요. 아. 네, 알아도 가서 빈틈을 만들지 않으면 이 경기는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진짜 높네요. 드랍십이라는 부분은 이게 한번 막히면은 다음부터 더 못 쓰거든요. 자, 아직은 네. 아직은 빈틈이 좀 보여요. 자, 네, 지금 본진 언덕 위에 팩토리를 점령해야 돼요. 아니, 여기 뒤도 괜찮아요. 네, 자, 여기도 피어 있거든요. 여기 좋아요. 자, 김재현 선수가 반결 시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드라시는 다 빨리 본진.
자자 드랍 슛 이거 빨리 본진 간 다음에 다시 실어서 그렇죠. 여기 정리하고 있을 때 다른 데 또 드랍 가야 됩니다. 이거 빠르게 지금 속도 좀 펼쳐야 되거든요. 자 이러면서 멀티 쪽은 하나 커맨드 씌웠습니다. 이쪽 샤이니 테란 네 빨리 가야 돼요. 자 안돼 힘내요 힘내요. 역전을 읽어내야 될 드랍십 스타포트 다 띄웠죠. 이제 드랍십 없어요.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는데 네 이건 좀 제가 구단주였으면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제가 사람들한테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네. 마음이 아팠을까. 이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아 이거는 지금 미아가 됐어요. 이 병력이 지금 정말 중요한 병력인데 네 본진 영원히 조이기 당했고요. 자 그래도 김현수가 팩토리는 늘어나요 계속. 네 그리고 가스가 별로 없으니까 자 여기 월트 한번 노리는데 탱크부터 잡아야겠죠. 자 그래도 견제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당장은 김태형 선수가 자원을 원활하게 채취하는 게 본진 하나고요. 저게 네 저게 문제죠 근데. 네 이러면 아 스캔 좋아요. 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이게 레이스. 다시 한번 재차 레이스를 모으잖아. 이거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현 선수 원래 조여놓고 레이스 찍고 그러면서 적당히 지상군만 갖고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그 밀봉당한 상태에서는 이거 뚫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벌초의 힘으로 어거지로 11시는 지금 가스가 아니라 미네랄만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신경 쓰고 있을 때 지금이라도 저 세타 뚫어야 돼요. 네, 아, 자 그럼 이쪽 그래도 골리앗 세기가 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네, SCB 던지면서 네 여기 탱크 제거하는 것까지 좀 해주고 있고 네 이거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좀 과감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혹은 조금 더 뒤로 빼거나. 자 가스는 없어요 김지현 선수 아직. 이래서 6팩토리까지 벌처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지금 골리앗 자 정면 자 지금 탱크들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위로 나가죠 지금. 병력은 많아요 김재훈도. 네 쌈싸먹기. 자 쌈싸먹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 김태형 선수 병력이 뭐 김재훈 선수 비슷해요 지금. 아니 근데 병력 규모는 정말 싸먹기에 좋은 상황이라서 네. 발키리까지 뽑았네요. 네 오히려 병력은 더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당장은 네 이 김재훈 선수죠. 네 아까 그래서 마당이 그래도 조금 더 빨랐었거든요. 네. 또 상대방이 레이스 위주로 찍어서 골리앗 비율만 딱 맞으면 뚫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산력 자체는 굉장히 좋긴 한데 문제는 김태형 선수에게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김태형 선수가 너무 참 센스 대박. 뒤에 와서 골리앗 오게 한 다음에 시야 확보하려고 오면은 레이스로 탱크 잡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나가 있는 저 병력이 뭘 해야 자, 되거든요. 이제는 이 병력 정리하러 갑니다, 김대현. 자, 정리합니다 이 병력. 네 여기 그렇죠. 여기 뚫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네, 이러면서 6시 멀티에 타격 주면서 하게 되면 김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역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집중력 싸움이 시작되는데 우선은 이 멀티 하나 가지고 있어요 김태형은. 네 골리앗들 움직여야죠 빨리. 자 레이스 빼야죠 김태형 무리하지 말고. 네 상대 이 김태형 선수도 그 드랍 한 방으로 그 자원 채취를 잠시 동안 되게 힘들게 했잖아요. 아, 예. 그거는 센스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자, 오펙이에요. 지금 오펙 때 6시. 자, 이쪽 병력 한번 싸우는데 탱크. 이것도 김재현이 잘 싸웠어요. 자, 김재현도 자리 잡고 있대. 김재현. 와, 탱크 화력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네. 김재현 맞습니다. 벌초들 마인드 깔아주고요. 네, 여기 마인으로 시간 버티면서 탱크에서 약간 이득 보는 정도인데. 자, 그래도 6시를 칠 수가 있어요. 비어 있죠 지금. 와, 김재현. 야 조금씩 분위기 바꾸고 있습니다. 마인이 깔려있고요. 와 이거 집중력이 뒷심이 네 이렇게 자리 잡고 벌처만 몇 개 올리면 됩니다. 자 레이스들 이건 좋아요 김재현 잘하는데요. 이야 아니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게 얘가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좋죠. 네 뚫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이 풀렸네요. 슬슬 뭔가 이제 달아오르면서 지금도 보세요. 이러면서 여기서 또 발키리까지 모아놓고 있어요 지금 김재현. 뭐 경기 중에 몸이 풀리나요? 야 저게 뭐 업그레이드 빠른 게 지금 의미가 없는 화력이 좀 양이 많으니까 양으로 밀어붙이고 예. 네 그리고 발키리가 나와서 레이스는 바보 만들었고 예, 병력 생산도 역시나 잘하고 있고 상대방은 탱크가 두 개씩 나오는데 이쪽은 김재현 선수는 세 개씩 나오죠. 그렇죠. 에이. 이제 심리적으로 김태형 선수가 살짝 쫓기는 입장이 됐어요. 예,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아까 그 드랍십이 의외로 또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벌었죠. 그게 대박이었어요. 에이. 에이.
멀티도 이제 하나 차이 났죠. 오,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럼 역시 그 에이스답네요. 네, 에이스는 괜히 에이스가 아닙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탱크들. 네, 상대 놀래키려고 레이스 보고 있는데 김재 이거... 선수는 발키리 보고 있어요. 아, 발키리 잘 빼고 있죠 이거는 김태형. 자, 여기 잘못 가면 맞아요. 자, 이런 벌처들은 올라옵니다. 벌처들 이쪽 미네랄. 자, 가스 쪽인데 가스 쪽.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네, 더 견제해야 됩니다. 지금 김태형 선수 좀 더 흔들어요. 에스를 더 잡아야 돼요. 김태형은 더 잡아줘야 됩니다. 더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탱크 병력 올라가죠. 마이너스 올라옵니다. 지금 아래쪽에 대치했던 병력을 빼야 됩니다. 지금 김재현 선수. 이거는 김재현 선수가 몰라요. 이제 올라갔죠 탱크들. 아니 지금 얘기가 똑같이 7시 지역에 대한 어떤 타격이 생기면서 그렇죠. 여기를 내주면 안 돼요. 김재현은 안 줍니다.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딱 그 라인만 지키고 있으면요. 상대방은 6시에 멀티까지 갈 수 없잖아요. 이러면 자원 차이가 하나 벌어졌고. 김재현 참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중력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김재현도 업그레이드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골리앗들이 있는데 클로킹으로. 자, 에너지 없는 탱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아래 거. 네, 아래 겁니다. 김태형 선수. 와. 네, 그 아래 거 때렸으면 됐는데. 진짜 역시나 그 종이 레이스는 어디 안 가네요. 야, 진짜 그 종이 레이스. 네, 또 모이면 세긴 세거든요. 모여야. 자, 여기 위쪽에 있는 거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는 좀 발키리 레이스가 요거. 자, 뺍니다. 안 보여줍니다. 숨기려고. 걸렸어요. 네, 이러면 그냥 싸우는 게 더 나았을 텐데요. 네, 일단은 뭐 역시. 자, 이러면서 병력도 움직입니다. 이제 김재현 6시 병력 별로 없는 거 보고 빠져서. 와. 자, 마인드 깔아주고요. 시즌 모드만 들어갈 생각 하면 안 돼요. 야, 근데 이게 김재현 선수의 어떤 특심 자체가 결국 반땅 싸움을 만들어가는 구도를 결국에 만들어냈거든요. 기랍시로 만들어냈죠. 네. 이러면서 이제 7시를 자신이 가져가고 이러면 이거 사실 누가 이길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조금씩 김재현 선수가 조금씩 분위기를 유리하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데. 솔직히 테테전에서 이 정도 상황 만들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겠죠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데 상대하는 선수가 김태형 선수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아닐까. 거리지기. 네, 업도 좋아요 지금. 네, 또 분위기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선수예요 김태형이. 탱크가 공이업 탱크인데 노업 탱크면 이거는 뭐 심각한 치명적인 차이거든요. 업그레이드 차이죠 지금.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업보다는 생산에 치중했던 김재현 선수인데 이제는 업에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막간 이용해서 테테전은 어차피 조금 뭐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이런 탱크 거리제기 싸움할 때 네. 이게 공이업 탱크가 처음 나온 게 언젠지 혹시 아시나요, 소닉 씨? 공이업 탱크가 처음 나온 거요? 네. 처음 만든 사람은 임유한 전 감독이에요. 선수. 임유한 전 감독이라고요? 네, 그 만든 사람. 감독 선수가 누구죠? 임요한. 임유한 전 감독. 네. 임유한서 처음 만들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이제 2001년 이때 이제 공이업 탱크를 만들어 왔었어요. 탱크 싸움에서는 공이업 외에는 그 이상은 안 해도 된다. 쓸모가 없다.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만든 게 그때가 한 2001년 정도. 저는 임요한 요한 형 얘기를 했는데 누구저라 그래가지고. 저는 임요한 전 감독이라고 하길래. 임요한 해설의 전 감독.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자, 우리 한글이 이래서 어려워요. 네. 2001년이면은 마이큐브 때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때 도진강 선수가 했을 때가 2001년 아닙니까? 2001년, 2002년. 자, 이런 벌처들. 자, 다시 한번 싸웁니다. 죠. 지금 이제 김재현 선수가 할 거 하나밖에 없죠. 스캔 뿌리면서 상대의 탱크 많은 병력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 그거 스캔만 뿌리면서 하면 되고요. 야, 이거 다 먹었거든요 지금 김재현 선수가. 그렇죠. 거의 지금 이쪽 가스도 돌리고 서쪽, 있고요. 서쪽을 그냥 여기 내려야죠. 자, PP 걸립니다. PP? 네, 지금 뭔가 그 게임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김재현 선수죠. 네, 분위기 진짜 좋은데. 자, 메일 테러가 왔다고 합니다. 배틀넷이다 보니까 메일 테러가 왔네요. 와, 지금 방송 보신 분이 약 7,000명 넘게. 와. 진짜 많이 보시네요. 네.
그 뭐 다른 방까지 하면은 좀 더 많이 봅니다. 네, 저희 방에만 7천 명 정도. 대단합니다 진짜. 저도 이제 이스타원이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네, 거의 진짜 한 많이 되지 않았나요? 네, 오래됐어요. 그 유니 하나하나 보는데도 반갑고요. 네, 몇 게임 또 해봤는데 제가 메카니테라는 괜찮아요. 바이오닉은 조금 그래도요? 조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 이건 뭐 진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야, 제... 아, 이거 지금 물량으로 어디 한 곳을 뚫을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지현 선수가. 아... 예, 괜히 지금 상태에서 그냥 대치 상황만 만들어놓고 1시, 뭐 그 12시, 그러니까 우측 라인에 멀티를 다 주면 이거 사실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리하지만 김지현이. 네. 부스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자원적으로 압도화를 하고 있고 오히려 생산력이 좋을 때 위든 아래든 한 곳을 뚫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스가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자원이 김태형 선수가 오히려 이렇게 좀 불리할 때는 천천히 배틀크루즈 한두 개씩 뭐 준비하면서 네, 아예 굳히기식으로 상대방이 뚫을 수 없는 스타일의 경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요. 반면에 김재원 선수는 이번 레이스 모아서 잡아냅니다. 와. 왜냐면 이게 공주는 이미 장악당한 상태라서 네. 그냥 본즈의 스타포트가 많았죠 지금 김재현. 즉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다시 자신의 경기 내지는 역전의 실마리라는 게 여기를 안 내줘야 여기 내주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싸우는데 네 상기를 잘했어요 김재현. 자 발길 김재현이 괜찮습니다. 컨트롤 좋아요 김재현. 발길이 하나 했는데도 상기 완벽하게 하는 거 보세요. 야 여기 테크밖에 없어요. 스베누 팀의 김재현 선수 2대1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샤이니 선수 살아나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그 아마추어 7강의 느낌이 많이 퇴색됐었거든요. 네,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었죠 최근에. 네. 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왜 이름값을 좀 높은지 주가가 높은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됐고요. 야 김재현 완전 지금 놀라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는 KT를 상대로 사실 와 이 점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거든요. 아니 스코어도 밀리고 있고 이제 본인이 무너지면 사실상 이거는 올킬이 나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야 이런 분위기에서 에이스 역할을 확실히 하네요. 야 멋있게 이제 됐다 싶으니까 쭉쭉 밀고 내려가는 거 보세요. 야 전민 캐리 커피님 여기서 50개 야 감사합니다. 형님이랑 저랑 잘 GG 감사합니다. 와 이번 경기 좋네요. 네 이거 샤이니 선수가 가방팝 프로리그에서 살아나는데요 이거 정말. 야 김정혜선이 박수를 칠 정도의 경기였습니다. 네, 네. 왜냐면 초중반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였었어요. 왜냐면 너무 유리했으니까. 그런데 와 몸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후에 하는 거는 진짜 아주 좋은 실력. 그렇습니다.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테테도 잘했거든요. 김재현 선수가. 야, 스베누 팀이 이대로 동점을 만듭니다. 네, 거의 뭐 박빙의 경기인데요. 뭐 최악체다 이런 얘기가 아주 그냥 네? 쏙 돌아갈 만한 그런 경기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예. 이재우 선수가 나오려고 그러나요? 또 테테전?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이재현 선수를 부르고 있네요. 네.